카라멜 스파게티 컵떡볶이 치즈에 소세지까지 더하면 어떤 음식이 될까요? 정답! 마크 정식! 딩동댕! 성식! 마크 정식 먹어봤어요? 그럼요! 재료 구하기도 쉽고 만들기는 더 쉽고 맛은 더더 좋아서 자주 먹고 있어요. 그럼 이름이 왜 마크 정식인지 알고 있겠네요? 그것도 당연하죠. 갓세븐의 마크 씨를 알리기 위해 팬분이 만든 레시피잖아요. 맞습니다. 마크 정식이 유행하면서 마크 씨 인지도가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레시피로 유명해진 스타하면 백종원 씨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백 선생님 레시피는 맛있으면서 간단하기론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소식 들었어요? 백종원 씨의 새로운 레시피가 곧 공개된대요. 진짜요? 어디서요? 그건 순발력을 계속 보시면 알 수 있죠. 쉽고 간단한 집밥 레시피의 1인자 백종원이 새로운 집밥 레시피를 예고했습니다. 만능 간장, 만능 춘장 등 생활 밀착형 레시피로 쉽고 편한 쿡방 열풍을 이끈 백종원. 제가 만능 간장이나 만능 춘장 이런 거 만든 건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고 또 재료를 그때그때 준비하려면 힘드시니까 요걸 이렇게 섞어놓고 사용하시면 좀 편해요라고 해서 알려드린 건데. 그간 백종원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김국진, 김구라 등 요리 무식자 제작들에게도 요리의 참맛을 전했는데요. 이번 시즌의 새 제자는 양세형, 이규환, 윤두준, 남상미입니다. 특히 남상미는 첫 여제자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죠. 남상미 씨 자리 없으면서 얘기해도 남상미 씨가 제일 못합니다. 진짜로. 그렇지? 네, 제일 못하고. 의외로 요리를 못하는 남상미를 비롯한 요리무식자 제자들을 위해 백종원은 새로운 만능 레시피를 준비 중인데요. 제자분들이나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쉽게 음식을 하시려면 과정을 줄여야겠더라고요. 만능 비슷한 걸 만들었습니다. 백종원이 새롭게 공개할 만능 소스의 특징은 쉽고 다양한 활용. 좀 저렴하면서 굉장히 일반적인 식재료를 갖고 한 끼 식사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가능하면 좀 쉽고 한 번 더 도전해 보실 수 있게 간단하게 이왕이면 그런 만능이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새롭게 탄생할 백종원표 만능 소스에 집밥을 사랑하는 요리 초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